알겠어. 내가 너를 완벽하게 철학다에 성공을 하게 해줄게. 일단 눕고. 애니한 TV. 안녕하세요 친구들. 애니한 TV의 애니한이에요. 뽀로로 팬티. 네 애니한, 오늘은 뭐 만들 거예요? 뒤에 재료가 아주 많은데. 어디 보자. 재료를 딱 보니까 액체괴물을 만들 것 같은데요. 아니야 뽀로로, 처음 보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래, 그럼 어디 보자. 천사점토, 액체괴물, 슬라임, 그리고 저건 물감, 소다, 물. 딱 액체괴물이잖아. 아니야, 이것 봐봐, 새로 보는 것도 있어. 스크래퍼라고 써있는데. 그러게, 이거 혹시 뭐예요? 바로 오늘은 철판 아이스크림 따라잡기 철아따를 만들 거예요. 철아따요? 네, 우리 시청자 친구들이 댓글에 철아따 만들기 해주세요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먼저 재료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오늘 도우미가 있어요. 도우미요? 어떤 철판 아이스크림 따라잡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저기! 오! 진짜네! 짜잔! 바로 크리퍼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크래프트에서 온 크리퍼라고 합니다. 애니안이 오늘 처음으로 철판 아이스크림 따라잡기 철아따에 도전을 한다고 해서 저랑 똑같은 철아따를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맞아요. 오늘은 이 마인크래프트 크리퍼를 똑같이 따라 만들어서 그것으로 철아따를 만들어 볼 거예요. 괜찮죠, 크리퍼? 네, 똑같지만 잘 만들어주세요. 좋아요. 자, 그러면 베이스와 토핑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베이스 만들기. 베이스 만들기는 이렇게 물이 필요해요. 이렇게 통이랑 물을 준비해서 이 통에다가 물을 부어주도록 할게요. 물량은 우리 친구들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만들어 보는 거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물을 부어줬으면 로션을 준비해주세요. 저는 핸드크림을 준비했는데요. 복숭아 향이 나는 귀여운 피치 요 핸드크림을 넣어줄게요.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모르면 그냥 감으로 넣어주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요 소다를 준비해주세요. 그럼 소다는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 소다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감으로 넣어주세요. 한 스푼? 아니야, 반 스푼 정도 넣어줄까요? 이렇게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자, 조금만 더 넣어주고 그 다음에 흔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약간 지렁이 같이 생겼는데요? 자, 뚜껑을 닫아주고 흔들어주세요! 갑니다! 빰빰빰빰빰빰빰. 흔들기, 흔들기. 어, 힘들어! 뽀로로 도와줘요! 네! 핫둘! 더 흔들어요! 네! 핫둘! 뽀로로의 도움으로 잘 섞인 것 같아요. 아, 복숭아 향이 나네요. 어? 미끌미끌하지는 않는데요. 되게 신기하다. 톤에서 복숭아 향이 나니까 요거는 핸드크림이 들어간 물이니까 그냥 요렇게 비벼주면 별로 안 부드럽네. 자, 그 다음 토핑을 만들어줄게요. 베이스가 끝났으니까 이제 천사점토로 토핑을 만들 건데요. 아이클레이로 만들면 좀 딱딱하다고 해서 천사점토를 준비해줬습니다. 천사점토는 정말 부드럽고 오, 정말 만지면 촉감이 부들부들 폭신폭신해요. 그런데 크리퍼는 초록색, 연두색 그런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식용색소를 준비해줬어요. 자, 적당하게 너무 많이 하면은 색깔이 변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넣어주면서 크리퍼 색깔에 맞춰줍니다. 오, 점점 크리퍼 색깔이 돼가고 있어요. 어때요 크리퍼? 마음에 들어요? 크리퍼 색깔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연한 것 같지만 이 정도도 만족합니다. 고마워 크리퍼.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슬라임, 반짝이 슬라임도 넣어줄 거예요. 자, 요 반짝이 슬라임을 조금 떼가지고 크리퍼를 더 예쁘게 만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뭉쳐주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소다를 한 번 더 넣어야 해요. 소다를 이 정도만 넣어서 또 잘 뭉쳐줘야 됩니다. 하나 둘 구쩍쩍쩍쩍. 하나 둘. 어, 저 속에 들어있는 슬라임과 소다가 잘 섞이도록 잘 뭉쳐주세요.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네요. 자, 이제 크리퍼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크리퍼 토핑을 만들기 위해서는 머리와 몸통을 따로 분리해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몸통과 머리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눈, 입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네모난 눈, 그리고 귀여운 크리퍼의 입. 요렇게
커버 얼굴 완성! 그리고 물을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머리와 몸통을 꽉꽉 붙여주면 크리퍼 토핑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 귀여워! 진짜 귀엽다! 크리퍼 안녕! 마음에 듭니다. 이제 제대로 철학다를 해주세요. 알겠어. 내가 너를 완벽하게 철학다에 성공을 하게 해줄게. 일단 눕고. 자, 그 다음 아까 만들었던 베이스를 이렇게 부어줄게요. 크리퍼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이제는 또 잘 토핑으로 눌러줘야 돼요. 미안해 크리퍼. 하지만 너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도록 할게. 자, 시작합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베이스가 모자란 것 같으면 조금 더 부어줘도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우리 친구들 같이 잘하지는 못하지만 생각보다 어렵긴 하네요.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요. 느낌 좋아. 소리도 좋아요. 점점 베이스와 잘 섞여가고 있는 것 같죠? 우와, 이제 좀 펴지네요. 이렇게 되면 철았다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펴봅시다. 쭉쭉. 오, 잘 늘어나요. 오, 예쁘다, 예쁘다. 자, 그럼 말아 돌리기. 오, 된다, 된다, 된다. 우와, 여러분, 철았다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 신기해, 신기해. 자, 그러면 이번엔 조금 더 덩어리를 작게 해서 도전해 볼게요. 잘 펴주고. 그 다음에 잘 말아주기! 오, 두 번째 철았다도 성공! 이번엔 더 작게 한번 도전해볼게요. 얼마나 크기가 가장 철았다를 만들기 쉬운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 다음 펴주기! 오,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돌돌돌돌 말기! 우와, 세 번째도 성공!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자, 제일 작은 철았다, 두 번째 철았다, 마지막 제일 큰 철았다! 성공! 우와, 신기하다. 그럼 어떤 철학다가 만들기 제일 쉬웠어요? 애니야는 가장 작은 철학다 만들기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오, 그렇다니.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 철학다 만들기 성공하고 진짜 재밌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